예, 누구에게나 이 고향이 주는 포근함이 있는데요. 해마다 고향 발전을 위해서 사랑의 쌀을 또 기증해 오고 있는 우리 지역 출신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효녀 가수 현숙 씨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와, 효녀 가수가 좋아요. 아니라 미녀 가수로 부르고 싶어요. 항상 그 미모를 유지하고 있고. 아니, 제가 언젠가 예. 그 외국 공연을 갔는데 말이에요. 이제 많은 교민들이 아, 저기 효녀 가수, 효녀 가수. 근데 공항에 딱 보니까 굉장히 그좀 많이 나이가 먹은 줄 알았대요. 근데 딱 보니까 어머, 효녀 가수가 아니고 소녀 가수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웃은 적이 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공연 가면은 우리 현숙 씨는 좀 아이돌이라면서요. 어르신들에게. 많은 부모님들께서 저 보면 아유, 우리 딸 하면서 손을 잡으시고 아프지 말고 밥잘 먹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렇군요. 오늘 이 자리 함께 한 이유는 네. 얼마 전에 또 고향에 사랑의 쌀을 또 기증하셨더라고요. 이런 행사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해오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쌀을 다 기증하게 됐습니까? 아, 이제 5월이면 그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맞아요. 또 고향에 가면 엄마, 부모, 친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홀로 외롭게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 맞아요. 그냥 큰건 아니지만 같이 나누는 건 정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엄마가 김치만 담아도 반포기라도 동네에 다 저한테 심부름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나눠 같이 먹고. 그 외에도 좋은 일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소아암 환자들도 치료비도 선뜻 내놓으시기도 하고, 뭐 자취하는 집에 뭐 이렇게 살림살이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이동용 목욕 차량이죠? 그걸 또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도움 주시던데. 글쎄, 뭐 하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쑥스러운데요. 글쎄, 저는 할수 있어 정말 감사해요. 제가 능력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린 나이에 엄마가 김제역전에서 쌀한 말, 김치 한 통, 돈만원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님 또 특히 아버님도 그렇게 인정이 많은 분이었다면서요. 저희 아빠요, 아마도 저기 김제뿐만 아니고 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이나 지금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장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농사를 지어도 이렇게 어려운 분이 계시면 그걸 못 봐요. 우리는 정말 보리밥에, 지금은 귀하지만 보리밥에, 무밥에, 콩나물밥에 이렇게 옛날 그 생활을 했는데, 어렸을 때, 그래도 어려운 분이 계시면 다 갖다 드리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달려가시곤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들 지금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을 또 이렇게 닮으셨나 봐요. 원래 김제가 고향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정확히 김제 어딘가요? 저희 동네요. 예. 장화예요, 장화. 장화. 근데 장화 마을인데 앞장화가 있고 뒷장화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희 집은 뒷장화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뭐 이렇게 길 도로가 너무 좋잖아요.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럼 이렇게 어렸을 때 엄마가 밥을 해주시면 6시에 책가방을 탁 있죠? 보자기로 된거 있죠? 탁 메고 팍 가는 거예요. 그럼 차한대싹 지나가면 먼지가 슉
해가지고 머리가 하얘요. 그 정도로. 그래도 기포장. 언니 오빠들 안 놓치려고 막 뛰어갔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정말 좋은 추억이에요. 지금은 네. 많이 변했죠. 김제월촌 장화리. 그렇죠.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막 한들한들거리고 네. 좋아요. 좋은 곳이에요. 우리 가수 현숙 씨는 또 연예인 그 효녀 효열비 세워진 제 1호잖아요. 아, 제가 또 그때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몇 년 전에 네, 네, 수년 네. 전에 그 현장에서도 뵀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네, 우리 네. 엄마 친구분들, 아빠 친구분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집송촌이라서 동네 정가분들 많이 계시고요. 김대 시민 전체 전라북도 도민들이 참 많이 오셔서 축하해 그래요. 주셨어요. 네. 원래 현숙이 본명이고 정씨성이잖아요. 정씨 집성촌이 거기에 있나요, 그러면? 네, 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저 네. 어렸을 때 그랬는데요. 지금은 많은 분들 계세요. 네. 보니까 상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 가운데 정말 대단한 상이 국민들이 추천해주는 국민 추천 포상, 대통령 포상을 받았던데. 네. 얼마나 기뻤어요. 글쎄, 이제. 갈수록 어깨가 더 무겁죠. 물론 상이란 거 받으면 받을수록 좋지만도 더 이제 책임감이 더 많아지죠. 더 잘해야 되겠고 더 기쁜 일 많이 해야 되겠고. 네, 자, 부모님 계실 때 96년 5월 8일 그러니까 어버이날에 곧 돌아오잖아요. 네. 국민 포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20년 전에. 네. 그런데 작년에 국민 추천 포상은 굉장히 좀 1년간에 가셔서 심사를 하시는데 저의 장화 마을까지 아니면 귀월동 김제시청 거쳐서 이제 제가 지금 분당에 사는데요. 네. 성남시청 뭐 거쳐서 뭐 이제 마지막에 심사를 하시는데 1년간이라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아마 우리 고향 분들의 얼굴이 더 많이 그리워졌어요. 제가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활동했던 것도 늘 고향이 있기 때문에, 고향 분들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고, 또 친구와 가족과,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더 열심히 좌절하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형제분들은 그러면은 혹시 고향에 남아 있습니까? 오빠라든지 뭐. 작년에 3년 전에 저희 큰 오빠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고 그다음에는 큰 올켄 하고요. 조카들하고 작은 집 오빠, 언니, 당숙모 이렇게 육촌이랑 많이 계세요. 그래요. 효녀 가수라는 그 수식어가 붙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몇 분은 계실 거예요, 아마. 전 국민이 이제 다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부담스럽기도 하다면서요. 네, 많이.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효녀 가수가 되고 싶다고 아니면 뭐 효율비가 세우고 싶다고 세워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하겠다고 해도 그게 안 불려지고 안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국민 추천 보상처럼. 아니, 주변에서. 네, 참 저한테는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버이날이 곧 다가오는데도 다가오면 전에는 카네이션 사서 엄마 아빠한테 달아드리고 네.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실까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이제는 그 어버이날이 돌아오면 가슴이 울컥울컥 눈물도 나고 지금도 눈시울이 촉촉히 젖으셨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나 오래했더라 유난히도 꽃이 너무 예쁘고 왜 이렇게 날씨가 좋아요. 맞아요. 좋은 곳도 많고 네. 좋은 축제도 많고 그래서 카네이션을 사서 아니면 내가 만들어서 꽃 한 송이라도 걸어드릴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 계시는 분들은 정말 부러워요. 그러니까요. 네. 맛있는 고깃집에 가서 좋아하시는 고기도 같이 상추쌈도 해서 엄마 입에 넣어드리고 아빠 입에 넣어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분들 보면 참 저는 가슴이 아프고 부러워요. 네. 효도를 하고 싶어도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김병의 효도 그 효자 없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중풍 오래 앓으셨고 또 아버님은 치매 또 오래도록 그렇게 병석에 있었는데
다 간병인 없이 혼자 그렇게 다 모셨다면서요. 그게 정말 대단한 일 같아요. 아니, 부모님이 안 계시면 제가 어떻게 있어요. 그치, 부모님이 나와주셨는데, 또 귀하게 키워주셨는데, 근데 이제는 남들은 전 정말 효녀 가수 아니에요. 예,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더 아직도 많이 그립고 아쉬운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효녀 가수는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늘 효녀 가수 현수? 그러면 좀 멈칫했다가 나가기도 하지만 정말 계실 때 부모님은 정말 헝글바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 딸 현숙이가 가서 엄마 나 잘 있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무탈하고 아프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어디 사고 나서 경찰서에 가지 않고 그게 바로 효도 아닌가 싶어요. 아유. 그냥 자식이 연락이 없으면 밤새 엄마는 추운데 어떻게 지낼까, 더운데 어떻게 지낼까, 비가 오는데 어떻게 지낼까, 밥은 먹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엄마는 병이 되죠. 그렇지만 엄마 나 어디에 있어, 그리고 내가 잘 되면 그냥 막걸리 한 잔 받아들이면서 동네 어른들한테 우리 현숙이 가수 됐다고 텔레비 나왔다고 보라고 으쓱으쓱 하시면 정말 건강도 다 나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내가 잘 되면 그게 효도고, 5월이 다가오는데 이제 어버이날 다가오는데 네. 저는 못해드렸지만 지금 바로 전화 걸어주시면 맞아요. 네. 텔레비전 시청하시는 분들이 오늘 가수 현숙 씨 그 얘기 들으면서 아,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는 게 큰 행복이구나 그걸 네. 느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 현숙 씨가 출연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아직은 그렇게 꽃다운 나이인데 왜 혼자 살까? 꼭 물어봐 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안 외롭지 않나? 근데 네. 시기를 놓친 거 보니까 제 이제 운명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그냥 가고 싶다고 또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그렇다고 급하다고 또 그냥 얼렁뚱땅 가버리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극복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망이 나지 않게끔 가면 예쁘게 살아야죠. 네. 네. 그 한간에는 또 아이가 있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제 동생이 있어요, 하나. 네, 친동생. 많은 분들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정말 효자예요, 저보다도. 결혼을 급하게 부모님 안 좋으시니까 28일 만에 했어요, 선본지. 그런데 아이를 5을 낳았어요. 그런데 야.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14년간 물 한 모금 못 드시고 이렇게 애를 또 호수 키셨어요. 근데 말씀도 못 하셨잖아요. 근데 아이를 이제 지방에 살으니까, 충주에 살으니까 배 하나 있고 양쪽에 걸리고 앞에 걸리고 뒤에 걸리고 해서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교대한다고. 네. 오는데 그 큰아이가 다 애기잖아요. 연년생이니까. 어머니 이렇게 호수를 빼서 이렇게 막 애기니까 장난치면서. 다 엄마를 위를 넘어다니면서 그래도 엄마는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때 맨 마지막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동생이 아이 다섯째 애를 이제 동생이 누나가 혼자 되면 너무 힘든, 외로울 거니까. 누나 앞에 가 있어도 내 자식이고, 나한테 있어도 누나 자식이니까, 누나 허족에 입적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동생 네. 아이를 올려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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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가 지금 몇 살 됐어요? 올해 중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엄청 컸네요. 네, 네. 또 집안에서 가장 어린 조카인데, 아기 때부터 가장 그렇게, 이렇게 저한테 기쁨을 줬어요. 항상. 네. 그래서. 세영이가. 그 또 한간에 또 아이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였군요. 오해가 풀렸습니다. 네, 옛날에 네. 어렸을 때 저희 그, 이렇게 보면, 동네에 보면, 그 맨 큰 집에 아이가 없으면 이렇게 작은 집에서 이렇게 많이 그런 집안을 봤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좋아 보였어요. 네. 올해로 히트곡도 참 많으시고 올해로 가수 인생 얼마나 되셨어요? 글쎄요, 엊그제 같은데요. 네.
사랑 많이 받았네요. 네. 정말로도 포장마차도 오빠는 잘 딴다도 춤추는 탬버린 네, 사랑하는 명자 요즘에 막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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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독특해요. 울라울라 그렇죠. 네. 흉내도 많이 내고 사람들이 네. 네. 노래를 강약을 이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앞박자에 흘라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대구기염 하고 안녕하세요 현숙입니다. 오, 예, 예. 내가 오히려 우창을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는 법조인 그 배구 선수가 꿈이었다면서요. 글쎄 이제 저희 아버지가 또 어려운 이웃을 많이 위해서 막 많이 일을 하시니까 아 내가 크면 법조인이 돼가지고 오빠 언니들 따라 같이 해서 우리 아버지 같이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꿈은 자꾸 바뀐다고 또 중학교쯤 들어가니까 또 배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또 배구선수를 했어요. 아 하셨구나.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금성여자중학교 김제에서 아,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또 어느 날 선수들이 기타 치고 합숙훈련 갔는데 좋아하잖아요. 운동선수들 키도 막 크고 저 중학교 때 키가 지금이에요. 아 중학교 때 꽤 큰 키였네요. 그 다음에 서울 가서 못 먹어서 안 자랐나 봐요. 아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 자랑이 있어요. 합숙훈련 갈 때. 그래서 우연히 친구 우리 반 반장 이영이라는 친구와 같이 나갔는데 1등을 하게 됐어요. 와. 그래서 처음에는 아 반가워하시다가 나중에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교무실에 가서 책가방들을 벗었어요. 그런데 소은영 교감 선생님이라고 열심히 하라고 또 격려해 주시는 바람에 좌절하지 않고 가수의 꿈을 이렇게 이제 조회 시간에 가면 제가 이제 그 조그만 꼬마가 애국가 때 나오면 이렇게 애국가도 이렇게 지휘도 하고요. 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약간 담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네요. 다른 사람 학생들 많은 앞에 나가서 이렇게 뭘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담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많이 사랑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수의 꿈을 안고 단돈 만 원 가지고 이렇게 서울로 상경했다고 기차 타고 그 얘기. 왜 그 노란 통에 네. 들통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네. 김치 한 통을 주셨어요. 당장 먹어야 되니까 아. 쌀 한 말도 주셨고요. 네, 어머니께서. 네네. 아이고 그때부터 이제 고생길이 시작된 건가요? 그러면. 아 그래도 꿈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그래서 저는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조카들한테도 그래요. 남들이 뭐 운동선수가 되겠다, 법조인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의사 선생님이 되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자기가 MC를 보든지 노래를 하든지 우리 카메라 선생님처럼 카메라를 하든지 아, 좋아하는 일을 작가 선생님 글을 쓰든가 그래. 내가 좋아하는 일은 항상 고생스럽더라도 즐거워요. 그리고 100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기 싫은 일을 남들이 한다고 해서 막 쫓아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참 중요한 얘기예요. 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고생스럽지 않다. 맞아요. 라고 전 이렇게 제가 느꼈어요. 가수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에요. 네. 다시 태어나도 가수하고 싶고요. 좋은 노래가 오래오래 남을 수 있고 3분 드라마라고 그 어려운 때 IMF 때 너무 힘들잖아요. 네. 제가 위에 올라가서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하고 당신이 내게 무신 꽃 던져버린 그 한마디에 용기 얻는 남자 네. 용기 얻는 남자 요즘 남자 노래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힘을 줬죠. 힘도 주고 또 웃음도 주고 그래서 난 제 직업 가수가 너무너무 좋아요. 천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과 함께 또 효녀 가수 국민 가수죠. 우리 지역 고향 김제 사랑의 쌀 기증에서 또 요사이 화제가 되고 있는 현숙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동 그 목욕 봉사 차량이 참 고가라고 들었는데 벌써 열석 대인가요? 전국적으로 지금 나눠주셨어요. 어려운 분들 위해서. 네. 각 지역마다 이제 재작년에는 전남 고흥, 작년에는 우리 고향 전북 순창. 올해는 이제 5월 3일 날 네. 경상북도 청송으로 가게 돼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어르신들이 많으신 곳,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리고 또 이제 각 지역별로 울릉도도 가 있고 한 대가 또 제주도 추자도에도 가 있고
뭐 하동에도 가 있고 경북에도 가 있고 강원도 정선에도 가 있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네. 글쎄 꿈은 이루어진다고 엄두도 안 났는데 그래도 계획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도 네. 즐거워요. 대단하네요. 어느덧 이제 시간이 훌쩍 다 지나갔는데 고향 분들에게 그래도 인사 말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오셨으니까. 아, 네. 네. 저는 고향에 있어서 너무너무 든든하고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계신 분들이 늘 제 노래 들으시고 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늘 건강하시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랑 주시고 네,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요. 네. 든든합니다. 예. 네, 또 사랑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또 주변에 어려운 분들 그렇게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네. 지역 자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느덧 이제 5월인데요. 주부들 입장에서는 또 지출이 많이 늘어나서 걱정이기도 할 텐데 그래도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끼리 많은 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